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2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어쩌면 삼손과 함께 가장 유명한 사사라고 할 수 있죠. 기도원의 이야기 시작됩니다. 또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또 받길 바라고요. 또 우리 삶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또 귀한 교훈으로 다가오길 바라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우리는 이 질문 던지면서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질문입니다. 내 인생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인생인가? 이 질문이요. 내 삶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삶인가? 이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내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혹은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무엇으로 말미암는 인생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는 인생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로 말미암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이끄는 주요 요인이 되고 주님이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이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이 주로 말미암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이 소망이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부터 기도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일에도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기도원의 시대에 무엇이 기도원의 시대, 그 사사시대를 이끌어가는 요인이었는지 기도원의 시대는 무엇으로 말미암는 인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원의 시대는요 주로 말미암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말미암았더라면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처소에서 영광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겠죠. 주로 말미암는 인생이면 주님 안에 기쁨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자유함과 기쁨의 삶이 되겠죠. 그런데 이들의 삶을 이끄는 주 요인은 주가 아니었습니다. 주로 말미암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2절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는 인생, 미디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미디안이 이들의 삶의 어떤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삶이 이들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에 미디안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피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 여호와의 집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영광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인생, 숨는 인생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피했다는 것, 숨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나와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미디안으로 말미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내 삶이 주로 말미암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내 삶을 올가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어떤 세상이나 돈이나, 예, 주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되면 우리의 삶은 궁핍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피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미디안으로 말미암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세상으로 말미암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는, 내 삶이 나의 죄로 말미암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로 말미암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내 삶을 이끄는 주요 요인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아니요,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로 말미암는 인생, 내 인생, 우리 가정의 인생, 우리 영락교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심지어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예, 우리 기도하는 것,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나를 억압하는 어떤 환경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기도조차도요, 주로 말미암아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분 자신과의 교제가 기쁜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거. 얼마나 성숙한 기도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말미암아,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삶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이 부르짖음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주로 말미암아 드리는 기도요.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어떤 임재 앞에 서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기도요. 그리고 주님, 그분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심령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주로 말미암는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 된다면 얼마나 우리는 주님과 온전한 동행, 연합 속에 살아가는 기쁨의 인생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이요. 주님,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영락교회가 주로 말미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을 이끄는 가장 주요한 요인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로 말미암는 인생이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기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산으로, 웅덩이로, 굴로 이렇게 피했습니다. 숨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또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미디안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세상의 압제 때문에, 예, 어려움들 그로 인해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 여러분은 어디로 피합니까? 이게 참 중요한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나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미디안을 만났을 때 어디로 피하나? 산으로 피합니까? 동굴로 피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만나면 내 동굴로 피합니다. 내 동굴로 들어가 버려요. 문 닫고 깊은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접근 금지, 아무도 못 와. 내 동굴로 깊이 들어가는, 내 동굴로 피하는 삶이 아니라, 예, 누구에게 피한다고요? 예, 주님께 피하는 인생,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인생. 다윗의 인생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게 다 주님께 피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예. 그래서 이따 우리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이 찬양 너무 귀한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 여러분 미래를 만나면 어려움 만나면 어디로 피합니까? 누구에게 피합니까? 동굴로 피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피하십시오. 교회로 피하십시오.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품 안에 거하여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심을 다윗처럼 고백하며 나아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께 피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그런 안식과 평강과 또 회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말미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만났을 때 미디안 만났을 때 내 동굴로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이시오 나의 산성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께 피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드리며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이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